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유족들에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례식 도중에 유족들한테 80만 원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온 겁니다. 아니, 날벼락 같은 사고도 억울한데 갑자기 돈까지 내라고요? 이게 무슨 돈을 내라는 겁니까? 지금 시신 운구하고 현장 수습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이 장례도 치르기 전인 유족한테 지금 청구가 됐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지금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내용인데요. 이 글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느냐. 이런 제목인데요. 그 글 쓴 사람이 유족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장례 도중에 유족한테 이렇게 현장 수습하고 시신 수습하는 비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정말 참담한 시험장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돈까지 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 그래도 정말 그 가눌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인데 돈까지 내라는 게 맞느냐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식 소방당국이 아니라 사설 응급 차량이 와서 그 수습을 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이렇게 직접 청구서를 내는 게 맞는가? 이게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티즌들 의견을 물은 그런 글인데 지금은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소방 구급이 온 게 아니라 일반 사설 응급기관이 이송을 했다.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하고 운구한 비용. 아니 근데 그걸 왜 유족들한테 청구를 하냐고요? 이게 시신을 수습하고 이송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이송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망자의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서 이송된 이유는 바로 소방당국의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한다는 이게 바로 원칙이거든요. 응급환자. 그래서 구급차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 이런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아, 사망자가 아니라 응급환자다. 네, 이게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표준 지침에 따르면 이제 구급차는 사망자를 이송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방당국은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는 사설 구급차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설 구급차는 병원처럼 보험 연계가 돼 있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피해 유족은 이 관련 비용을 일단 지불하고 난 뒤에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게 이제 보험 처리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가해자 측의 보험이 이런 보장 내용이 없다면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사고 관련해서 가해자 측의 담당 보험사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련 내용이 이 보험 보장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번 사설 구급차 내용 비용은 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당시에 중상을 입었더라도 목숨이 살아있었다면 구급차로 이송을 하지만 이미 숨졌다면 구급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설 응급차를 이용해야 된대요. 그러면 돈은 비용은 이 사망한 사람이 부담을 하는 글쎄요. 뭐 원칙대로 시신 이송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사설 구급차가 동원이 됐고 또 이것도 원칙대로 사설 구급차는 환자 쪽에서 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청구를 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시신들을 길거리나 이렇게 이제 천막 같은데 너무나 이제 오랜 시간 있다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누구 책임이냐, 경찰이 해야 되냐, 소방이 해야 되냐. 결국 사망자는 사설 구급차의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시신이 처리되다 보니까 계약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장례문의 정서상 아니 사망하고 특히 범죄 피해자라든가 교통사고 피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신 운반 비용을 즉각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좀 정서에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부 네티즌들도 그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고 당한 사람한테 현장 수습 비용까지 사전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사고를 낸 사람에게 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 안타까운 일이긴 분명하지만 어찌됐든 사설업체도 누군가로부터 일을 한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차후에 이제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